베드야, 베드야, 무슨 베드가 제일 좋니? 안녕하세요. 메이커 다은쌤입니다. FDM 3D 프린터의 바닥에는 무엇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출력물이 베드에 잘 안착되게 하려면 어떤 베드가 좋을까요? 이 영상에서는 엔더3 기본 베드, 자석 베드, 기본 유리 베드, 크릴리티 유리 베드, 금속 베드, PEI 베드 등 총 6가지를 테스트해 봅니다. 모든 출력 테스트는 기본 엔더3로 수동 레벨링을 맞춰서 6cm의 정사각형을 0.2 레이어로 한 층을 뽑았습니다. 모든 베드에는 어떤 첨가물도 바르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엔더3 베드입니다. 이런 딱딱한 플라스틱에 빌드텍 같은 베드 전용 스티커가 붙어져 있는데요. 베드가 휠 것 같지만 잘 휘지는 않습니다. 얇은 출력물을 떼기에는 조금 불편함이 있습니다. 베드와 맞닿았던 출력물은 광이 나지는 않습니다. 자석 베드입니다. 자석 베드는 유연하게 잘 휘는데요. 얇은 출력물도 쉽게 뗄 수 있습니다. 기본 유리 베드입니다. 강화 유리는 셀프 인테리어 사이트에 가면 원하는 크기로 잘라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유리 베드는 휠 수는 없지만요. 충분히 다 식으면 출력물이 알아서 떨어집니다. 유리 베드에 맞닿았던 면은요. 이렇게 광이 납니다. 크릴리티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유리베드입니다. 한쪽 면이 오돌토돌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유리베드의 무게를 생각한 건지 3T 두께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출력물이 다 식으면요. 알아서 틱하고 떨어집니다. 일반 유리베드처럼 광이 나지는 않지만 일반 엔더3 베드에 비해서는 약간 광이 나네요. 금속 베드입니다. 역시 식으면 출력물이 잘 떨어집니다. 베드의 구매 링크는 영상의 내용에 있습니다. 이 금속 베드의 반대쪽은 PEI 베드입니다. 양쪽으로 사용이 가능한데 PEI 쪽이 더 잘 붙습니다. 6개의 다른 베드를 같은 프린터로 테스트해 보았는데요. 베드에 따라 출력물에 붙는 면에 광의 차이가 났습니다. 유리 베드가 가장 광이 많이 났습니다. 풀 같은 접착제를 따로 바르지 않고 레벨링이 잘 되면 모든 베드에 출력물은 안착이 되었는데요. 그러나 수동 레벨링의 차이로 자석 베드는 레벨링이 조밀하지 못했고 유리 베드는 너무 눌러서 재료가 울퉁불퉁하게 나왔습니다. PEI 베드를 테스트할 때 레벨링이 잘 돼서 출력물이 잘 나왔는데요. 어떤 베드가 가장 좋냐라고 물은다면요. 레벨링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레벨링이 안 되면요. 어떤 베드를 바꿔도 출력물은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6개의 다른 베드 모두 풀 본드를 바르지 않고 충분히 접착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렇게 선이 보이면 레벨링이 잘못하고 출력을 하는 겁니다. 유리와 금속 베드는 베드 온도에 영향을 많이 탑니다. 차가우면 플라스틱이 제대로 안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리와 금속 베드를 사용하실 때는 기본으로 사용하는 온도보다 10도 이상 좀 높여서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반적인 베드도 겨울철에는 10도 이상 올려서 사용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특히 유리배드는 사용하지 않을 때 축 처짐이 발생할 수 있으니 분리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쌤, 자석배드가 좋아요? 유리배드가 좋아요? 레벨링이 중요합니다. 딱풀을 바르는 게 좋아요? 목공풀을 바르는 게 좋아요? 레벨링이 중요합니다.